그 바람둥이에 대한 속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코가 크면 바람둥이다. 아. 뭐 예전에는 외쌍꺼풀이면 바람둥이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었고요. 가마 얘기도 있었고. 가마가 뭐 가마가 두 개면 결혼을 두 번 한다. 저는 어렸을 때 그것 때문에 문제 많았어요. 왜냐면 가르마 이게 두 개예요. 네. 인도 똑같이 산 가르마 있으면 바람둥이라고. 아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 오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차라. 두 개 있어요. 오기 쌍가마? 오히려 다섯 개요?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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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해? 빠졌어요. 오해. 독일에서 웹사이트 하나 있는데 그 웹사이트에서 조사했을 때 수염 있는 남자, 바람도 많이 빈다고 그런 웹사이트 있어. 아니 수염은 여자는 유전자 쪽으로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남자가 찾고 있으니까. 그거 때문에 수염 있는 거는 여자들한테 처음부터 attractive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뭐 비정상 네트워크 같은 거 읽으면 또 알렉스에 대해서 사람들 잘생기다고 하는데 오렐리언에 대해서 섹시한 이미지 있다고 말하는. 저희는 많은 나라에 많은 나라들에서는 저희 섹슈얼한 이미지랑 하늘 있잖아. 한국에서도 저희 정말 기분 좋네. 장남자라고 부르잖아요. 네, 한국에서는 조금 사람으로 하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있어요. 송주 씨 동생도 섹시해서 오엘리언을. 아, 이런 얘기. 아주 눈빛 보는 거예요. 아, 서른인데요. 되게 강아지 같아요. 강아지 같아요. 간식도 주고 싶고. 기준 프리즈 같기도 하고. 걸 많은 사람이 그래, 아, 이 고민이 알 텐데요. 정말 힘들어요. 아, 걸 정말 더워. 실제로 있으면은... 막 모기가 들어왔다가 못 나가고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그 제 정강이 쪽에 털이 나 있는데 모기가 이만한 큰 모기 있잖아. 안 들어가요. 내 털에 엉켜가지고 이렇게 진짜 이거를 꽂으면 피를 뽑을 수 있는데 이러고 있는 걸 팍! 이렇게 보잖아. 잡혀있어가지고. 거미줄이네. 개미줄 같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이 네 번째 손가락보다 더 짧을수록 바람둥이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어요. 이게 남성 호르몬 관련이라는 거죠? 그렇죠.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근데 스위스 제네바 대학교에서는 똑같이 이거 네 번째 손가락이 더 길면 잘생기는 확률이 더 높다고 했어요. 오, 나 완전 이런. 네 번째 손가락이 더 길면 그 얼굴에 뭐지? 시미트리?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아, 넷째가 더 길면 되는 거예요? 네. 지경이 형 장난 아니야? 길이 좀 봐도 그래. 다들 네 번째가 더 길지 않아? 진짜 길어. 솔직인데요? 오엘리언 올려! 오엘리언! 넘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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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제일 긴 거 아니야? 아, 똑바로 해. 잠시 손가락 건물이겠습니다. 뭐야? 예. 봉지가 더 기네. 두 번째 살짝 좀. 어째 왜 뽑든 거야 이렇게. 다른 거 확인해야 돼요. 그 별자리? 아, 별자리. 사수자리. 사수자리가 그 제일 말한 핀데요. 네. 저는 염소 자리 괜찮아요. 뭐가 되니까 바람 안 피는 이미지 만들고 싶으나. 우리나라 그 얼굴 관상적으로 특징은 남자 바람둥이냐면 눈썹이 길고 얼굴도 길어야 돼요. 그리고 곱슬머리 있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 눈에 그 흰자에 점이 있는 남자. 아, 그게 바람 피운다. 맞아, 그게 있었어요. 네. 저희 뭐 운전을 때서 웃긴 얘기 많은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갑자기 집에 가는데 빵 되게 많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의심이 가요. 빵집 아저씨. 빵집 아저씨. 아 뭐야. 냉장고 열었는데 고기 엄청 많고. 종이집 아저씨랑. 그쵸, 종이집 아저씨. 아니면 집에 가는데 자꾸 뭘 고장나요. AS기 사람. 그쵸. 고장나서 고친 건데 뭐야. 아니 근데 진짜 남편 고개 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얘기 되게 많았어요. 우체부 얘기는 뭐예요? 아, 우체부 얘기, 우리 이태리 말로 그런 말 있어요. Il postino suona sempre due volte. 우체부 아저씨가 항상 벨을 두 번 누른다. 어? 왜? 왜냐면 이제 집에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어머, 듣기. 우체부 바람 피려고? 그렇죠. 우체부 아저씨, 왜냐면 저희 집마다 다 가잖아요. 그리고 마을 생활이니까 서로 다 알고 있어요. 진짜 신기하네, 그게. 두 번 누르고 이제 남편이 없으면 나와서 그냥 만나고 그런 거. 일본도 택배 아저씨 되게 택배를 주시면 돼요? 택배 아저씨? 택배? 왜냐면은 택배 아저씨는 지역마다 가는 집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맨날 이제 오잖아요. 알지. 그래서 낮에 그런 게 되는. 낮에 뭘 어떻게 됐다고요? 낮에 남편이 없을 때 택배 아저씨가 찾아와서
거기서 불륜 사건이 어머머 우리 미국에도 약간 미드인데 이거 실제는 아니지만 그런 뭐 Desperate Housewives나 보셨잖아요. 항상 그 우리 집에 앞에 그 잔디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젊은 남자가 와서 이렇게 뭐 잔디 이렇게 근육이 부근부근하잖아. 할 때 티셔츠 안 입고 멜빵 바지 민소매 입고 낙엽 꺼내고 인도에서는 우유 배달하는 아저씨랑 바람난 얘기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왜냐면 한국은 우유 배달을 그냥 집 앞에 놓고 가잖아요. 맞아 맞아. 인도는 그냥 핀 항아리를 들고서 우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서로 만난 일이 많으니까 되게 좀 달라요 그냥. 멕시코에서 그 여자들이 가장 많이 바람 피는 날은 2월 15일 2월 이라는 조사가 있어요. 아~ 예, 그거 왜냐면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그날은 여자들이 남자한테 엄청 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남자가 너무 못해주니까 실망했어.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로 그 다음날 15일은 잘해준 남자를 찾기 시작하죠.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교에서 되게 재미있는 연구 나왔는데 행복한 커플들은 같이 야동을 보면은 이혼할 확률이 200% 높아진다고. 왜? 아, 비교가 되나요? 행복한데, 행복한데 갑자기 야동을 보게 되면 비교돼서? 결과적으로 이혼 확률이 그만큼 높아졌다니까 보지 마세요. 같이 따로따로 보는 거잖아요. 따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거는 불륜에 대해서는 여자한테 엄청 엄격한데 자살하는 사람은 남자가 압도적으로 아, 그러니까 그 아내가 불륜 자기 불륜 때문에 아 괴로워서 자책감 때문에? 네네 자기가 아, 자살하는 사람 아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자살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런 거 왜? 아니 왜냐면은 다 그 뭔가 자기 책임이 다 있고 책임? 뭐, 책임이야 책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죄송합니다. 회사도 망하고 아내도 망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 좀 몰리는 느낌이 있어서 갈 데가 없어지고 이제 자살을 한대요. 네. 요즘에 저 불륜 관련된 신기술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네. 불륜 관련 신기술은 뭔가요? 네, 그 스페인 회사가 스마트 매트리스 만들었는데 똑똑한 매트리스예요? 아, 센서가 있어 그래서 어떤 그 수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그 핸드폰으로 문자 그 보낼 아 어플로 뜨는 거야? 수상한 움직임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센서 있으니까 어떤 아이가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아마 수상한 움직이 아닌데 좀 더 이제 격렬한 특별한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네. 아니 잠버릇이 고약한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센서도 있고 좀 그 부서가는 아, 행동 패턴을 분석하네. 근데, 아, 그리고 다른 거 그 대신에 그 불륜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알바이 불륜을 찾기. 도와준. 네, 알바이 찾기라는 아. 앱인데. 알바이트 찾기? 알바이트 찾기. 알바이트 찾아야 돈이 있어요. 그런 앱으로 5천만 원. 아 깜짝 놀랐어요. 무슨 알바이트를. 바람 피우고 싶으면 그냥 그 미리 설치하고 부장님한테 가자 문자가 보낼 수 있어요. 여, 자기야 미안해 가야 돼 일 때문에 가야 돼. 아 알리바이. 근데 사실 불연료이랑 아. 오. 그 우리나라 그 내연녀 소치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네, 웨이칭 감정 의원 진료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거의 망가지는 그 혼인을 이렇게 거쳐주고 이거 마음을 치료해 주는 곳이에요. 그 내연연 퇴치사는 불륜 나는 그 상대에게 다른 도시에서 직업을 찾아주고 이거 멀리 이사하고 자연스럽게 감정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별걸 다 해주네요, 이제. 네네. 정말 내연연 퇴치에 성공하셨습니다. 자.